S를 꼭 사고 말겠다. S 사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내가 이거 사서 왕이 되겠다. 내가 이거 사서 왕이 되겠다. 짜잔. 자, 이제 제가 이 차를 뽑고 나서 그때 약속했던 30편 만들기의 대장정 드디어 이제 첫 편입니다. 10일 정도 탔는데 벌써 이제 이 차 완전 장단점을 확 알았잖아. 이제 우리가 뭐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뭐 더 길게 타봐야 더 아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열흘 정도 타보니까 확연하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차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근데 자기는 어디가 좀 이렇게 불만인 것 같아? 외관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지. 너무 중후하니까. 그치? 쇼바디인데도 되게 중후하지. 이 가격대면은 살 차 되게 많잖아. 뭐가 있을까 또? 근데 그 포르쉐 검정 색깔 예쁘던데. 아, 카이엔 쿠페. 그렇지. 그런 우리 젊은 느낌 나는 거. 거기에 꽂혔구만. 카이엔 쿠페도 있고 요번에 지바겐 400D 나온 거. 그것도 있고.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이제 솔직히 완전 우리 젊은 층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그렇지. 그거 외에는 이제 장점만 수두룩하잖아. 그나마 휠? 자기 근데 어차피 여자들은 또 신경 안 쓰잖아 이거. 남자들은 이거 엄청 신경 써요. 내가 오늘 무슨 신발을 신고 나왔는지. 나중에 이거는 내가 이거 컨텐츠로 할 거야. 30편 중에 대장정 중에 또 한 편에 들어가 있어. AMG 휠로 바꾸기. 이마로 한 21인치 이런 거 아주 간지로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신차인 거 알지? 내가 요즘에 제일 쑥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치동 가가지고 딱 주차를 하잖아. 야외잖아. 그냥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이렇게 딱 멈춰서 신형이네 한 번씩 이 차를 다 봐. 그럼 일단 차에서 못 내려. 아 언제 가는 거야. 못 내려. 한 번씩 다 이렇게 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져서 후다닥 내렸어. 이제 사람들이 안 봐. 빨리 나 가야 돼 하고 문을 딱 잠그잖아.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차주인이요. 미치겠어. 이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잖아 이러고. 이게 너무 쑥스러워. 나 여기 있어. 내가 이거 알지? 내가 차주인이요.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 여기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이거. 삐백 이 소리. 원래 벤츠가 그래? 아, 난 처음 타봐서 나도 잘 몰라. 그리고 딱 이건 나의 단점이야. 딱 하고 닫았어. 이 하차감 좋아. 헬스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항상 이렇잖아. 사람들이 나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토사장? 뭔지 알지? 쟤는 저 불법적인 일을 하나? 아, 요런 인식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 진짜 옷 앞에 딱 끼고 가잖아 이러고.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말투가 막 들려. 아 진짜? 왜냐면은 이 차에서는 왠지 맞아 그런 막 정장이나 댄디한 옷을 입고 내릴 것 같은데 나는 전 항상 이러고 내리거든요. 손도 항상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아 이건 좀 나의 단점이다. 차의 단점은 아니고. 외관에서 굳이 내가 단점을 뽑자면은 엄청나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저 휠. 이건 어차피 제가 이제 나중에 바꿀 거예요. 휠은. 그리고 세 번째로 삐빅 소리 나는 거. 지금 너무 경쾌해 그 소리가. 그치? 너무 경쾌해. 마지막은 요 오다백. 잘 가. 어이 아가씨. 어머. 이런 거. 그리고 숏바디인데 비해서 뒷좌석 진짜 넓어요. 롱바디보다 좀 짧네 수준? 그리고 여기 뒤에 이거 이 베개가 있어서 더 편해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못 타봤다는 게 함정. 그때 그 리뷰할 때 빼고는. 저번에 애기랑 뒤에 앉았을 때 대박이지. 애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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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그치? 그리고 그 와이프가 사준 거 완전히 그냥 원래 이거 나온 거 같지 않아? 내가 운전석에 이거 베개 다니까 이거 S 타신 분도 요거 다니까 진짜 편해요. 머리 딱 기대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이거에 나온 거 같아. 그치? 뒷좌석 베개보다 더 그 푹신푹신하고 볼륨감이 더 있더라고요. 요거 강추. 자 일단은 이 차가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제일 내가 보고 우와 했던 게 있어요. 이 소음 진동. 이거 디젤 차 같아? 5205i보다 조용하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조용한 디젤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타봐. 핸들 진동도 진짜 없고요. 디젤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살짝 지금 이렇게 이제 출발할 때 쭝 이럴 때 지금 살짝 디젤 같지? 억지로 내가 느끼자고 하면. 근데 이게 아니면은 디젤인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조용한 차 진짜 처음 타봐요. 그리고 최고 느낄 때가 저속에 언덕 올라갈 때. 그때 빼고는 뭐 아예 그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또 어차피 300마력이 또 넘는 마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밟아서 안 나가고 막 느긋하고 이런 게 아예 없어요. 헌데 뭐 거기서 단점을 뽑자면은 여러분 이 차로 뭐 밟고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성 제로. 그래서 저번에 나 그 지바겐 했었잖아. 그거는 운전하는 내내 막 웃음이 띄어진단 말이야 얼굴에.
와 재밌다 막 아드레날린 솟구치면서 이래서 이 차를 사는구나 그리고 딱 연비 보면서 진짜 돌았다 2km다 이 차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 기름 넣는 법을 까먹어 나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하는 법을 좀 까먹었잖아 이게 최대 단점이야 여러분 이 차를 받은 지 열흘 정도 됐거든요 주유소 한 번도 안 갔잖아 맨 처음에 가고 제가 이거 처음에 차 받을 때 풀로 완충을 하고 그날 우리가 연비가 몇 킬로 떨었는지 알아? 집에 올 때? 16 노노 18.3 이거 인터넷으로만 보는 연비인 줄 알았어 이 차가 넘기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주행 가는 거리가 270km가 남았어요 주유소 언제 가? 여러분 이거 진짜 연비가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런 고급차 타면서 왜 기름값을 논하냐? 논하거든요 무조건 저도 옛날에 740D를 탈 때 2년 정도 지나니까 소음 진동이 되게 심해졌거든요 이것도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로 좀 심해질지 근데 이 차는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솔린보다도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 2년이 지났을 때 또 어느 정도일지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는 남은 게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특히 이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서 승차감 알지 옆자세 느꼈을 때 봐봐 방지턱 이렇게 빨리 넘어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지금 이 영상에선 덜컥거리는 것 같지만요 통통통 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차를 타면서 허리 아픈 게 기억이 잘 안 나 허리가 아팠었나? 이 정도는 타줘야 내 허리가 온전하다니 아 너무 비싼 허리다 비싼 허리야 진짜로 벤츠는 S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깎고 깎아서 막 CLS 깎아서 E클래스 깎아서 C클래스 이렇게 만들거든 그래서 세단 하면은 벤츠는 S클래스 그 이하는 나는 BM이나 아우디가 맞는 것 같아 S는 완전 진짜 완성체 같아 완성체 이거는 뭐 다른 분들 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S 타신 분들은 또 S 탄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S 타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를 내가 이제 타보니까 알 수 있겠다 잠깐 시승한 거랑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좀 되게 패드나 스마트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다 돼요 터치감도 되게 좋고요 내비가 볼만 하더라고요 저번에 1시간에 걸려 성공했는데 여기 설정 들어가서 핫스팟 연결하고 인터넷 연결을 하면은 주행 중에는 안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인터넷이 돼 그냥 요걸로 유튜브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화질 개구림 2번 옛날 486 컴퓨터 수준의 스피드 헤이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정렬을 해야 돼 나 사실 헤이 벤츠에서 아직 앰비언트 라이트밖에 안 해봤잖아 헤이 벤츠 조수석 창문 열어줘 동반석 윈도우를 열게요 헤이 벤츠 지금 말하세요 와이프 내리라 그래 내릴게 이거 가고 싶은데. 요거도 아예 대꾸를 안 하네. 얘들 눈치를 볼 줄 아는데. 요거 이렇게 명령어로 할 수가 있고. 헤이 벤츠 도농역으로 가죠.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여기서 도농역. 다시 한 번. 이렇게 딱 괜찮게 나오더라고. 요 정도 대비. 그리고 이렇게 화면 증강현실. 그렇지.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GV80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근데 단점이 뭐냐 다 와서 화살표가 나와서 알려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비를 볼 때 솔직히 미리미리 알아야 대처를 하잖아 차선 변경 같은 것도 차선 끝까지 다 왔을 때 좌회전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지금 2차선에 있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좀만 이게 멀리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 왔을 때 화살표를 알려주니까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치면은 진짜 증강현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대로 좀 구현이 되었다 근데 이것도 좀 초창기 단계 같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나오겠지 벤츠 내비가 안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티맵 정도는 아니지만 티맵을 볼 수 없다면 이 정도도 볼 수는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좀 위급 상황 나오면 여기 원래 사이드미러에서 삐삐삐삐 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제 빛난다 같이 여기 전체가 빨간색으로 삐삐삐삐 이렇게 위급 상황으로 이거 좋더라고 어차피 이거 400D는 지금 유턴에서 보면 알겠지만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유턴은 똑같아요 난 그 혁신적인 기능이 S에 다 들어갈 줄 알았지 아니 580에서 옵션으로 넣어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하겠냐고 그치 580 타고 다니신 분들은 어차피 다 기사 쓸 텐데 유턴이 잘 되던 말던 그치 흔들리지 않게 가죽에 이럴 텐데 운전하는 사람만 알잖아 요 나뭇결 있잖아요 안촌실이어서 좋아 요즘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집에 인테리어 할 때 이런 나무 되게 좋아하잖아 이제 해볼 기회가 언젠가 있겠지? 구독자 한 50만 명 가면 여러분 요거 촉감이 또 되게 좋아요 이 만지는 촉감이 실제 나무 느낌이라서 요런 느낌 이제 인테리어적인 느낌이 되게 좋고요 저는 어차피 그 길들이 같은 걸 안 해요 같이 순간 밟아도 재미 때가리가 없어요 그때 나 그 지바겐 타고 이거 탔을 때 진짜 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차인가 느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차는 진짜 유유자적하게 갔을 때가 최고 좋은 것 같아 이제 이 딱 희대 아이템 배기를 딱 펴고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이게 제일 좋아 시트 보시면 이런 시트에서 이제 허리 받침대를 이렇게 3D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분석 해줘봐. 이렇게 하면 허리가 튀어나와 이만큼. 가슴 아니야? 가슴 아니야? 아 왜 저래? 이렇게 수술해 주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허리 튀어나왔지. 이렇게 해서 3D로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크게 해달라고? 이 차의 단점은 어떤 것이죠? 단점은 좀 찾아봐야 될 정도로 없기는 해요. 일단은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원래 여기서 여기다도 핸드폰을 거치대를 껴봤어요. 쑥쑥 빠지더라고. 이게 거치가 안 돼요. 쪼이는 게 안 되고요. 가려도 여기 딱 걸려서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멀어요. 핸드폰이 원래 요런 데 좀 거치가 돼야 되잖아. 여기 왼쪽에도 없어. 여기도 쑥쑥 빠져. 여기 각이 안 나와. 그래서 유리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워. 핸드폰을 이제 곧 나오겠지만 어디다 거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게 좀 불편해. 저는 핸드폰 거치대를 항상 써가지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치면은 요쪽에 가죽이 나파 가죽이라서 너무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막 굳이 난 지금 찾은 거야. 굳이. 굳이. 여기 가죽이 여기는 굳이. 그냥 뭐 무슨 맨메이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가죽인데요. 나파 가죽 느낌은 아닌데 요거는 그냥 모양만 봐도 이 밑에 나파 가죽하고는 느낌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있지. 옆에 딱 보면은 너무 크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잖아. 가죽 느낌이, 그렇지? 밑에는 나파, 위에는 그냥 가죽. 근데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지. 그냥 굳이 뽑자면. 그리고 요즘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이 핸드폰 조작하는데 얼마나 능숙해 이제, 그치? 진짜 이제 완전 우린 모두 다 얼리 어답터잖아, 그치? 그런 분들도 요 S클래스를 타면은 많이 오랫동안 버벅일 것 같아. 난 아직도 조작이 어려워. 뭔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끄집어내야 되잖아? 모르겠어. 그래서 좀 이거 이런 거 조금만 관심 없는 어르신들이 타면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 차 조작이. 요 핸들도 지금 네 줄인데 복잡해 죽겠어, 요쪽에. 나 이제 좀 적응했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얘 하나로 모든 걸 조절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난 아직도 이게 빠르게가 안 되고 진짜로 뭐 우리 아버지 세대만 가도 어림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정말 빠르게 할 거는 물리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것도 단점 굳이 찾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맞춰나가야지. 이제 시대가 변해가는데 저는 아직 다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단점이 이제 사이드미러가 너무 작잖아. 저는 광각 작업을 해보려고 사이드미러만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단점을 찾을 게 없어.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성비 있는 차는 아니잖아. 요거보다 낮은 차들도 이 기능을 다 가진 차들이 많아. 에어 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가고. 하지만 이 차를 왜 비싸게 주고 사겠어? 쟤 때문 아니겠어? 제가 주는 이 위압감 어마어마하지. 저 삼각별이 주는. 자, 오늘 이렇게 주행이랑 다 했는데도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273km야. 왜 아까랑 똑같지? 주행을 별로 안 했어. 노노. 연비운전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뻑가뉴스같이 오늘의 한 줄평. 주유소를 가고 싶다. 기름 넣는 법을 까먹겠다. 이 차는 연비가 진짜 연비 하나로 다 싸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연비 좋은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마무리 멋지지 않냐? 이제 29편 남았어요. 29편은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잿벌이었습니다.